좋아하는 경제학자 있습니까? 혹시 박경식 좋아하는 경제학자? 아, 여러 명이 갖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밥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늘 얘기하는 그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어떻게 뭐 몇 년도 경제학자로 와요? 뭐 19세기나 20세기 쪽으로? 예. 네. 부르마. 부르마불이요? 부르마. 누구 누구요? 부르마. 부르마요? 네. 부르마. 프랑스 경제학자 있는데. 부르마는 어. 드래곤볼에 나오고 있지. 드래곤볼. 부르마불에 부르마. 아니, 부르마라고 있어요. 부르마요? 네, 네, 네. 브루노 마스 말하는 거 브루노 마스? 이루마 아, 형이야 뭐 브루마? 저도 모르겠어요. 아, 저도 드래곤볼 생각 바로 아, 네. 지어낸 거예요? 아니 아니요 브루마 그 어떤 이름이 있는 경제학 예. 경제 이게 뭐야 이제 브루마가 뭐야? 난 알아보니까 난 진짜 알아 누군데요? 난 전 아담 스미스죠 당연히 경제학 어 어떤 면 때문에? 무슨 손? 삼성 스테이션가요? 무슨 손? 손 연관 검색어 손. 손. 아담 스미스인가? 아담 스미스의 손. 예. 삼성 목수. 예. 보살이 같은 손. 보살이. 예쁜 손. 관리 잘하는 손. 오 타일러는 누구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경제학 별로 안 좋아해요. 경아 저렇게 경아 경아 저렇게 다시 하세요. 모르면 저렇게 친구가 경제학으로 경제학 경제학 마마마 하면서 훨씬 멋있잖아. 아 다시 한 번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부르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시켜요. 다시 한 번. 누구 좋아합니까? 아 저 경제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그래. 경제학을 싫어한다고. 경제학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네. 저는 그 법칙을 제일 좋아합니다. 누구예요, 그래서 그분이? 외국 사람인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떡을 하나 더 먹을 때마다 어느 정도 이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네. 떡을 왜 하나 먹을 때마다 만족도? 아니 떡을 20개 먹어봐. 어 만족도. 처음에 3개 떨어지... 되기 때문에 좋지. 네. 근데 10개 먹으면 목 막혀. 어 설명해. 주세요. 효용이 체감이 됩니다. 아 그걸 누가? 외국인? 그게 부르마인가 보다. 그게 부르마인가 보다. 부르마. 아 저도 경제학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누구 좋아해요? 아 저도 막 좋아하는 경제학자가 있진 않은데. 네네. 그냥 최근에 제가 와닿는 이론이 있어서. 오. 그게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아 프리드만. 네.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아 프리드만. 네. 프리드만을 내가 간과했잖아. 독일 뭐 독일 아니 미국 시카고 아파요. 그래서 시카고 아파래. 네네 맞아. 노벨 경제학 수상하시고 네 근데 항상 소득 가설이라고 그 이론이 와닿아서. 네. 어 프리드만 요거 하나 외워놓고 이거 물어보면 이것만 얘기해.